V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 턱 부분? 요 밑턱이랑 친구가 너 얼굴 살 빠졌냐?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면 얼굴 살 빠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딱 내가 필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얼굴형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 이 올리는 영상마다 얼굴형이 예뻐졌다, 도대체 언니 뭘 관리를 받고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 반응은 찐이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시술들이나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받았던 그런 관리들, 시술들 이런 거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재작년보다 관리를 훨씬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얼굴형 칭찬을 받고 있어요. 제가 요즘 받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캣주사라는 건데, 이건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가끔가다 받을 때 올릴 때가 있거든요. 저 오늘 캣주사 뭐 맞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관리를 받고 있는지 대충은 다 아실 텐데,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의료법상 그런 병원명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제가 받은 시술 이름은 캣주사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되게 유명한 시술이라서 아마 캣주사라고만 말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애서 이렇게 업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얼굴에 살, 여기 턱이나 볼살에 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비싸긴 해요, 진짜로. 거의 성형수술급 가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효과 볼 수 있는 분이 맞으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좀 애초에 여기 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돈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조금의 살이라도 이렇게 좀 없애서 몇 밀리라도 줄어 보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또 맞으셔도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저는 손윤아 원장님이 저희 또 팬이시라고 해가지고 조금 할인을 받고 시술을 받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할인을 받게 됐어요. 정확한 가격대는 개개인에 따라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가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먼저 제가 얼굴에 받은 부위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V캣이랑 광대캣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V캣은 말 그대로 여기 V라인, V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 턱 부분? 이 밑턱이랑 아예 요 밑턱, 투턱 부분, 저는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광대캣, 광대캣은 진짜 말 그대로 광대, 요 광대에다가 주사 시술을 해요. 여기에 있는 뼈가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근육이나 살이 많아서 그래서 광대가 더 빵빵해 보이는 건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주사 시술들은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축소되어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을 분해시켜주거나 그런 주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대에 맞았을 때 뭔가 효과가 딱히 없는 것 같다 하면 그거는 당장 그만두고 차라리 여기 밑에 쪽을 조금 조지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얼굴형을 좀 예뻐지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게 근육 문제보단 뼈 문제가 크거든요. 보면은 살이 딱히 없어요. 그래도 광대가 0.1mm, 2mm 줄어들어 보이는 게 이렇게 카메라로 볼 때, 화면상으로 볼 때는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광대캣 몇 번 받은 후에는 V캣 위주로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받아가지고 끝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을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경락, 얼굴 경락은 작년 여름 때까지는 받았었는데, 저는 솔직히 경락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를 잘 못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받다가 안 받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되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경락 받으러 가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지금은 안 받은 지 거의 1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 여름까지는 계속 경락도 받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얼굴형이 뭐 예뻐졌다 이런 얘기는 딱히 듣진 못했었는데, 진짜 가끔가다 받은 직후나 다음날 예쁜 것 같아요, 경락은.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살도 엄청 찌고 경락마저도 그렇게 꾸준히 귀찮아서 가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효과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요즘에 또 제가 살이 갑자기 한 4kg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크다고 봐요, 살 빠진 거.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주사 시술까지 받고 있으니까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각턱 보톡스도 맞았었는데 그것도 안 맞은 지 1년쯤 됐을 거예요. 그 사각턱 보톡스도 잘못 맞으면 이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여서 약간 이렇게 땅콩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전에 더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안 맞는 게 나은 것 같다 싶어서 사각턱 보톡스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딱히 안 맞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받은 시술 중에 하나가 입술 필러. 입술이 되게 옛날보다 훨씬 두꺼워진 것 같다. 입술 필러 하셨냐?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렸었거든요, 가끔. 네, 바로 입술 필러 맞았습니다. 제가 이 입술 필러 맞은 거는 정말 잘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작고 얇은 입술이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쉐딩, 입술 쉐딩 빡세게 넣고 오버립을 좀 정말 오버해서 그린 적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그럼 되게 부자연스럽고 실제로 봤을 때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입술 필러는 저는 1년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입술 필러가 처음 유행했을 때 저는 이건 애초에 입술 두꺼운 사람이 해야 예쁜 시술이지 나같이 입술이 얇고 작은 사람은 맞아도 똑같다. 좀더 웃기게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변 반응도 야, 너는 입술 필러 맞길 잘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 입술 때문에 여기가 더 갸름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제가 작년에 얼굴 살이 빠지지 않았었는데도 입술 필러만 맞았는데도 친구가 너 얼굴 살 빠졌냐?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면 얼굴 살 빠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왜냐면 면적이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하관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입술 필러를 한번 맞아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빠졌을 때쯤 올해 초에 또 다시 받았어요. 근데 그게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받았었어요. 제가 처음 입술 필러 맞았을 때는 위에 입술, 밑에 입술 똑같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위에 입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받으니까 뭔가 입술이 약간 진짜 이런 느낌? 약간 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얇다 보니까 좀안 예쁜 듀 모양. 위에 입술 모양은 맞기 전이 훨씬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받았을 때는 위에 입술은 아예 안 넣었어요. 밑에 입술만. 위에 입술은 필러 안 넣고 화장으로 그냥 오버립해서 아주 살짝만 위에 입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면 밸런스가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 메디큐브 AGR. 저는 이두 가지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사용 중인데요. 절대 절대 협찬이나 광고나 이런 거 아니고 제가 나오자마자 이두 가지를 샀어요. 저는 한 20대 초중반부터 탄력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은 잘 모르는데 나만 느껴지는 그런 미세한 탄력 차이가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뭐 그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 또 이런 게 인스타그램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내가 필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사서 써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집중 리뷰도 올릴 생각으로 써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올릴 수 없던 이유가 제가 피부가 진짜 얇고 연하거든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있는 걸 쓰면 피부가 잘 뒤집어져요. 약간 뒤집어지는 게 여드름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피부가 터서 막 껍질이 갈라지고 갈변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히 쓰려면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시간을 오랫동안 쓰면 안 돼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써본 이 AGR 슬림 업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업 시키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항상 업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서 올리는 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꼭 10분씩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굴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건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효과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붓기가 조금 빠져 보이는 정도? 갑자기 무슨 실리프팅 같은 거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꾸준히 써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유세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사서 써봤죠, 이것도. 나오자마자. 후기가 한 4개밖에 안 올라왔을 땐가? 후기도 진짜 없을 때 그냥 내가 써보고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사서 써봤는데 저도 아직까지 후기를 안 알려드리고 있죠. 왜냐면 이것도 뭔가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효과까지는 아직 못 느꼈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거에 둔한 편이긴 한데 이걸 했다고 갑자기 어디가 막 차오르거나 주름이 옅어지거나 이런 건 아직 제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을 만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안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랑 이거랑 두개 같이 쓰고 나서 피부가 진짜 완전 바스라졌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쓰는 날은 하루는 이거 쓰고 이거 쓰는 날엔 이것만 쓰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 이렇게 켜기 전에 이거 유세라 한번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직 얼굴 변화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것도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 시술이나 관리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들 저처럼 달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인증해주셨잖아요.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또 제가 받게 되는 시술이나 뭐 경락이라든지 그런 관리들 다또 생기면 또다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느껴지는 효과가? 다른 사람한테 효과 있다는 게 나한테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효과를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형이랑 비슷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쳐볼게요. 이렇게 그냥 토크하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은 아마 메이크업 아니면 브이로그일 거예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재밌는 걸로 가져올게요. 또 봐요. 안녕. 얼굴형이 얼마나 예뻐졌나.